까니까니 라인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성남 모란 5일장을 왔는데요. 이곳은 4일, 9일이 들어가는 날에만 장이 열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딱 맞춰서 한번 와봤습니다. 엄청 규모가 크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볼게요. 고고! 일단은 제가 왔던 어떤 그 시장보다 엄청 규모가 커요. 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여기 그 포장마차 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딱 열리는. 이게 소술판에 우리가 오늘 뭐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 좀 봐야 되겠다. 먹을 거를 먼저 먹으러 가봐야 되겠어. 응? 먹을 걸 먹고 좀 쇼핑을 하고 하자. 가자. 너무 편하겠는데? 오, 없는 게 없다 여긴 진짜. 저기가 먹는 데 같거든요? 어, 족발이다. 족발 너무 맛있겠는데? 어, 맛있는 냄새 나. 아, 먹고 싶다. 와, 진짜 큰데? 끝이 안 나. 해산물도 파네. 맛있는 냄새 나요. 오, 뭐야, 여기는? 그냥 먹는 건가 봐, 저기 앉아서. 아. 이거 여기 그거예요. 곱창 개구리 튀김. 어디 있어? 맛있어 개구리 튀김. 오빠는 못 먹어. 여기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 근데 여기 개구리 튀김 파는 데인데. 아, 어, 저기 뭐가 있을 것 같다. 국수집을 발견했어요. 일단은 황태 비빔국수 하나랑요.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오, 국수가 나왔어요. 황태라 이렇게 오이 들어가 있고요. 고맙습니다. 오, 잔치 냉국수였네? 네. 전통의 맛이 느껴지나? 약간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런 비빔국수 맛이 나요. 열무 냉국수. 열무 우이 냉국수. 맛있겠다. 감자재 연금 문제. 괜찮아? 열무랑. 이거는 약간 열무김치 맛으로 먹는 것 같고, 난 개인적으로 비빔을 좋아해요. 매콤, 새콤, 달콤한 게 별미예요, 별미. 아우, 잘 먹었다. 또 딴 거 먹으러 가야지. 밥을 파네? 나 약간 지금 매콤한 걸 먹어가지고 군것질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까 내가 받은 거 저기로 가면 돼. 핫도그를 하나 먹겠습니다. 핫도그? 네. 아, 반죽하고 다 직접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너츠랑 핫도그 다 파네. 안녕하세요. 저 핫도그 얼마예요?
천원이에요? 오, 되게 저렴하다. 네, 저는 케첩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옛날식 같고. 뜨겁지? 뜨겁지? 너무 맛있어. 핫도그가 다 같은 핫도그냐? 아닙니다. 반죽이 달라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고반죽. 지금 음료수를 파는 데가 있는데 아까 식혜를 파는 데를 발견했는데 커피숍! 시장계 커피숍! 이게 식혜지? 어, 식혜. 나는 식혜 마실 거야. 아, 오빠도 커피는 많이 마셨으니까 미숫가루 마셔봐. 그래, 미숫가루. 저 식혜 한 잔하고요 미숫가루 한 잔이요. 한 500원인데? 네, 3,500원이니까 네. 네, 식혜랑 미숫가루. 식혜 먼저. 시원해? 직접 담그신 식혜 같다. 이게 미숫가루거든요? 가루랑 이렇게 타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좋아요. 뭐가 더 맛있어? 미숫가루 식혜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다 맛있어. 약간 먹거리 장터인가 봐. 장난 아닌데? 근데 국수 뭐 이런 걸 파는 데 같아. 오, 오징어야 이게? 오징어잖아. 어. 그냥 오징어 순. 어머. 저건 피조개인가요? 네. 이건 피조개. 저희 이 피조개랑 오징어 주세요. 이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징어. 이거 맛있어요. 오징어. 네, 그러니까 오셔봐요. 물김치다. 자, 이쪽으로 앉으셔. 여기 좋으시겠다. 젊어서. 아니요. 이런 거 살 때 제일 재밌지. 달라고 뭐 하니까 내가 와, 맛있겠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튀김에. 이게 뭔지 알아? 예, 예. 이게 이거. 아. 식감도 너무 좋고, 이게 전용 장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참외를 좀 사가자. 저희 이거 네 바구니 하나 주세요. 5,000원이에요. 여기 5,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토마토 이거 하나 사간다이. 저 이거 토마토 한 바구니 주세요. 3,000원. 감사합니다. 네, 많이 타세요. 갑시다. 진짜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당연히 더그떡 집에서 만들려던가. 저게 잘 안 돼, 저 반죽이. 완전 실패했잖아. 저 지금 3년 했는데 맨날 깻빵 하는 데 뭐. 우와. 쉬운 게 아니야. 호떡 진짜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네, 호떡 진짜 어려워요. 시원하고. 되게 맛있어요, 시원하니. 저기 언니도 갖다 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000원. 호떡과 살 얼음식혜. 아, 뜨거워. 방금 했으니까 뜨겁지. 진짜 맛있다. 반죽에서도 좀 달콤한 맛이 나. 안에 저녁 구매리죠. 식혜 시원하지? 식혜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호떡 되게 맛있어요. 진짜 반죽에서 뭔가 약간 단맛도 나고. 이게 호떡보다 인사도 호떡이잖아요. 아, 그래요? 호떡은 인사도 호떡. 아. 아이고, 안 보여. 아니, 원래. 1월 1월은 무조건 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빨간 음식이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 와우. 천 원. 천 원. 손수 또 걸어보자고. 저 요구르트 아줌마다. 오랜만에 보니까. 요구르트 이거 하나 사갈게요. 네. 발견해서 바로 샀어요. 아, 그랬어요? 나... 감사합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 국산 참기름 하나만 주세요. 국산으로? 네. 참기름. 여기.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저는 집을 갈 거예요. 이 근처에다 주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모란시장은 여기까지예요. 되게 다양하게 잘 먹고 잘 사고 갑니다. 안녕!